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역자 주일입니다. 사역자는 우리 교육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역자인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민행식 목사님 나오셔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귀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예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지옥불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꼭 붙들어주시고 부분 부분마다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 비전교회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아 귀한 사역자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택하여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심 더욱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부요함이 넘쳐서 마음껏 헌신하며 바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생업과 꿈꾸며 기획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분 부분 맡아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그리고 성례를 준비하며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어린 예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이 방송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지 수고하고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주께서 가까이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찬송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랑이 실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사역자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정이며 권축이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또 앞으로 건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주의 모든 일꾼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맡은 사역이 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충성하고도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사역국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을 관리하며 또 주차를 관리하며 언제든지 교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교회에 조그만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며 늘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 주일날마다 주방에서 모든 성도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없이는, 저들의 헌신이 없이는 이 교회가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즐거움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봉사를 받아 주시어서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노력을 기억하고 있노라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삶의 바른 길을 지도하며 이끌어가고자 애쓰는 그들의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내일이 있는 우리 중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국의 귀한 사자들, 귀한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게 사명 담당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양육하며 세우는 일,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가족이 되게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랑과 수고가 모든 처음 오는 자녀들 또는 양육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믿음의 길은 이렇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것이로구나,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정도에 힘쓰며 충고의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카페팀, 선교봉사팀, 하나님 앞에 낮도 나지 않냐고 붓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역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사랑의 사슬을 꿰게 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 귀한 사역자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할 것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각자각자의 마음속에 충성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인정과 상급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맡기겠노라,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학천 목사님, 이 모든 사역을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감당하여 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갑절의 영감과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 함께 찾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예, 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가깝다느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모든 사람이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옆에 누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다른 예,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지난주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주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복창하시겠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 예, 한번 더 아시죠? 우리 입은 있으나 예, 그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중환자실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 번 더 복창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 예. 오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사역자 주일입니다. 저희가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셋째 주 사역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여기서 사역자 아닌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부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있지만 짐인지 복인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를 처음 장로장님을 받던 날, 안수리를 하던 날 참 좋았는데 갈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갈수록 짐이 아니라 갈수록 이것은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요 짐이 되지 않고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의 일 갈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부담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를 한번 해보면 갈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기를 갈수록 연습할 때마다 갈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거는 복의 자리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역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전교 1등이라고요. 전교 1등이기도 한데 그 친구는 전교 꼴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섬마을에 그 학생이 전교생이 그 한 명밖에 없어서 그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전교 1등이기도 하고 꼴찌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그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무면허라고. 아니, 무면허가 아니라 나는 무사고라고. 20년 동안 무사고래요. 나는 한 번도 접촉사고를 일으켜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딱지가 날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롱 면허입니다. 면허는 20년 전에 땄는데 운전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딱지 범칙금 스티커 한 장 날라온 적도 없고 누구랑 시시비비 가려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뭐를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또 때로는 십수년이 넘었는데 무면허 운전처럼 아무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부터 예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어떤 성도님이 와서 막 푸념을 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난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집사님, 일하기 때문에 말 듣는 거야. 일 안 하면 말 들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일하기 때문에 말 듣는 거니까 이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많이 제가 지켜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준 분들에게 몇 분이 있어요. 왜 사람 보고 넘어지느냐고. 아,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점심을 드십니다. 점심을 쭉 해서 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팔도 맛이 다 다르다니까요. 에? 경상도 있는 분이나 충청도 있는 분들이 전라도 김치를 먹으면 뭐라고 하느냐 면 처음에 그 전라도 김치를 딱 입에 넣었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다시 입에서 꺼내놓을 때도 있다니까요. 어우! 이게 뭐야? 무슨 냄새가 나요? 젓갈 냄새가 나. 어우! 생선 비빔 냄새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충청도에는 정말 새우젓도 안 넣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새우젓도 못 넣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담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입에 맞았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충청도에서 살았잖아요. 고향이 또 거기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팔도 입맛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이 부엌을 장악할 때는 젓갈을 넣고 김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개척하실 때는 충청도가 장악할 때는 젓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 그래서 김장할 때마다 전쟁이 거의 터지는 거예요.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다 그게 뭐예요? 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일을 내가 김장하는데 참여를 안 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말 들은 일도 없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참석하시면 말 들은 일 없어요. 교회에서 뭐 그러니까 굳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거리도 없는 거죠. 시험거리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차장대하다가 시험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사일하다가 시험거리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윤영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예배실에 오고요. 지금 옥정 신도시 공원에 가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1시까지 돌아오기로 계획되어져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1시까지 여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전시 식사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렇듯 이렇게 저마다 뭐가 있느냐 다 역할이 있고 분담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뭐가 있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행하는 줄 아세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자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래요? 나는 빈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김 목사 자꾸 옛날 얘기 하는데 뭐 이러지만 우리가 정말 20, 30년 전에 다 20, 30년 전에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에 보다 육신은 굉장히 편리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드러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내가 자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왜? 내가 살고 있으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읍 안에도, 옥정 안에도, 의정부나 동두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도 급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데는 현관부터 그냥 딱 해가지고 키보드 누르고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살아보니까요 옛날에 아파트 없이 삽삶은 마당 있고 뜨락 있고 대문 없이 사는 그 어린이 시절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삶이 오히려 지금 더 오히려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힘든 거야. 자꾸 왜 그러냐? 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깔이라고 하죠? 때깔이 있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얼굴들이요 전세계 가면 제일 훈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나 아침마당을 지난 3일 전에 보는데 여기 그 아침마당 나오는 그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가 아마 가정의 달이니까 77세, 83세, 67세 다 65세는 넘으신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73세 정도 어느 아주머니가, 근데 13세지만 아주머니예요 할머니예요? 73세면 아주머니 할머니. 난 얼굴 보면 아주머니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0이 넘었는데 60, 과거에 60 넘으면 할머니예요. 아 실질적으로 또 손주들 있잖아. 응? 정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과거에 60만 넘으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실 때 그 60만 넘으시면 이빨 몇 개 안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이빨 한두 개 남아요. 틀니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요. 다들 이게 합주기가 돼가지고요. 그죠?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족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소형차라도 그냥 작은 차 타도 나는 좋아 행복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입고 다니는 옷은 70년대 비교할 수 없는 옷의 질감을 갖고 지금 입고 다니고 식탁에 보면 정말 고담배 정말 가치 정말 영양가 있는 거 어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때보다 덜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플러스되지 않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없었을 때 더 어머니의 은혜를 더 알고 지냈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었다는 거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뵙니까 몸이 건조해요. 삶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요즘 삶에. 해외여행 나갔다 오면 그렇게 재미있나요? 별로.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나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못 나갔다 오시면 또 안 나가시는 게 오히려 편하네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예요. 사역자 주일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보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 보지 말고 그냥 나의 삶에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그냥 오늘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와 키재기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명품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명품이라고 하는 그 그걸 뭐라고 해요? 명품 떠오르는 게 거의 없는 명품 이 지금 내가 무슨 뭐 이게 뇌경색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지? 아니 무슨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 많죠. 우리 상표를 이게 라벨을 어버렸던 우리 김충수 장로님은 정말 어떤 게 명품인지 아시죠? 근데 명품을 아는 분이 행복할까요? 모르는 분이 행복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지 아세요? 사역자예요. 뭐가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언젠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목사님도 그날 한 15년 전, 17년 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 감찰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우리가 1박 2일 어디 갔었는데, 그 바람막이 옷이라고 10년 좌우됐었을 것 같아요. 감찰의 식구들마다 목사님 다 하나씩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막, 그런데 제가요, 그 나눠드리고,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 입고 다니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드리고도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 입기엔 좀 거시기 했던 거야. 누구에게 선물을 제가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해서 그냥 해드렸어요. 근데 이름은 명품인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지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받으신 분이 한 번도 그걸 들고 다닌 적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나 저 같으니까 그냥 시장 물건이든 무슨 물건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그러거든요. 지금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게 명품이다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거든요. 어떤 걸 저를 마주해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어떤 양복을 입었든 누가 어떤 것을 해주셨든 그거에 불편 그냥 내 색감만 좋으면 저는 좋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색감만 있으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웃긴 얘기 할게요. 아이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거 이제 직임이에요. 그럼 그 직임에 따라 직분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이게 주셨어요. 거기 이제 직분에 따라 직임이 갈려져요. 그건 뭐냐면 은사 오늘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뭐를 말하느냐 한번 좀만 더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있대요?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김학현 목사에게도 나눠 주셨고 민은식 목사님에게도 나눠 주셨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에게도 뭘 장로님들 똑같은 걸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요거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고 임금이 떠나간 거예요. 아까 20년 동안 나는 무사고다. 무슨 면허? 그런데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얘기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인이 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 누구는 다섯 개 주고 누구는 나에게 하나를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잘 감춰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는 날에 한 달란트 갖고 온 거예요. 아 당신이 나에게 준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었어. 임금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장롱면허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장롱면허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1년 안 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빠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게 있어요. 나눠주신 게 모든 분에게 그러면 모든 분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절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졌는데 왜 나눠져요?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한 몸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 다 눈일 수 없잖아요. 다 귀일 수 없잖아요. 이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12장에서 모든 게 눈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에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또 내 그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중복비전의 공동체예요. 저희와 우리는 영가족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에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은 그 나눠주신 것 그 저도 받은 게 있고 여러분들도 받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주무시기 전에 기억하시고 주무세요. 뭐냐면 장롱면허 신앙하신 말자리가요. 지금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면허가 있다고요? 장롱면허. 나는 신앙을 20년 했는데 장롱면허야. 그러니까 한 번도 성도들과 CCBB를 가려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누구하고 다툼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활용하지 않은 거야. 모든 지체가 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요? 또 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주차 봉사를 하고 누가 차량 봉사를 하고 누가 교사회를 하고 누가 차량대 일을 하느냐는 거죠.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죠. 그럼 오늘 사역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오늘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봤더니 드럼 치는 우리 여집사가 아셨죠? 한곡 거의 중간에 헐레헐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웅장한 맛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오르간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고 그냥 찬양하니까 하는데 뭔가 이게 인도자는 뭔가 이게 평소에 있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 그럼 이걸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름을. 인정하자. 인정하자. 교회는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 왜 나처럼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손과 팔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한 교회 공동체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뭐를 주셨냐 지체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넘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신 적이 있죠?
또 카토마에서 물을 쓰다가 잘못 딱 딴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손가락 하나를 푹 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요. 온몸이 신경 써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할 때 혀 안에 잠깐 허물어 게 있어요. 예? 아니면 고기를 먹다가 혀를 고기인 줄 알고 씹을 때 있잖아요. 아픈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요? 혀만 아파져. 혓바닥만 아파서 치가 막 혼자 팍팍팍 뛰죠. 도마지에서 칼 지나다가 하나 비면요, 다른 쪽에 칼을 얼른 놓고 그걸 꽉 쳐. 그리고 더 많이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입은 또 가만히 있어요. 입이 안 아파. 입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입이 소리쳐. 데일베트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 후시딘 갖고 와! 막 그러는 거죠. 소리치는 거야. 소리치는 거야. 한 지체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서로가 각 지체. 이 사람의 일을 나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옆집 모른다고요. 제가 거기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서로가 교패는 달려있어 거기도. 무슨 교회? 우리도 교회. 그러니까 이쪽에 눈치껏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우연히 정말 처음 만났는데 그 집에 사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3년 동안. 그분이 여기 사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또 어디 소문으로 들었나 봐. 사장님,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백골이 시신이 돼도 옆집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모르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이 자기 아이, 아이고, 이쁘다 할 수 있는데 아, 성폭행이라고 난리잖아요. 아, 그런 나쁜 선생님도 있어요. 대한민국 선생님이 다 나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맞죠? 선생님 한 번만 대답하네.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야. 어린이집의 모든 선생님이 아니 두 살짜리 고추에 요구르트 병에 고추 잡고 이렇게 다른 데 구멍 이랬다고 성폭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별로 행복할 수 없는 구조로 법도 만들어 놓고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요. 문제는 있는 건 있어요, 분명히. 아, 5천만 중에 변태 없겠냐고. 5천만 중에 똑같은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천만 중에 똑같은 정신 저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은 그 한두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상하게 쳐다보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면 이게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이 참 재미없는 세상이다. 아니 목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TV에 보도가 뉴스 보도가 나올 때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 저 애들 이렇게 이쁘다고 벌써 다듬고 이쁘다고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우리 가정 안에서 한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이쁘다고 아이 이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제 곧 할아버지가 손녀딸 성추행했다고 이제 보도 한번 터져오면 손녀딸도 이제 못 만진다니까 이제. 그런 세상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정상적이지 아니한데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진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에요. 근데 한번 봐요. 우리가 부부는 일식 동체. 하나잖아요. 촌수도 무촌이야 무촌. 예. 그런데 거기에 세상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 몸이 한 몸에 한 몸.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부부 생활 해보잖아요. 부끄러워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은 다 부끄러워나 봐. 어이구, 어이구. 아이, 들어오지 마. 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정상인 모습이 정상화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그는 봐요, 세상 방주에는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떴을 때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여기가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그 가치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봐요, 같은 여정도에서 왜 나처럼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세요, 찬양하는 거는 3시간 찬양해도 질리지 않아.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찬양을 3시간 해도 질리지 않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들 찬양을 3시간 하면 안 들리는데 기도를 10분만 해도 질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은 6시간 해도 안 질리는 사람이 있어. 안 질려. 6시간만 아버지 주여. 그런데 그분 보고 찬양을 6시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또 찬양은 내가 3시간 아니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한 하루 종일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한다. 그래 기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선물이야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장롱에 넣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에? 교회 다닐 때 나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말고 신앙 생활할 때 부딪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광야 생활할 때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 여러분 부산 혹시 가보셨어요? 태종대 부산 태종대라는 데 아시죠? 우리나라 넓어서 잘 모르시나? 태종대에 가보면 태종대 자갈이 있어요. 자갈 돌 뭐 하기 좋아요? 우리 70대 할머니들이 가시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동치미 눌러놓는 거 참 좋겠다. 근데 너무 작아. 그거 눌러놓기에는 작아. 또 공기또라기는 너무 커. 태동대를 많이 안 보셔서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 돌이 태어날 때보다 그 돌이 그렇게 맨들맨들 아주 탐스러워요 가면.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월의 가정 속에 그렇게 됐을까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교회 안에서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여정도에 하면서, 서로 주방 봉사하면서, 또 서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언제부터 나는 온유한 사람 아니야. 원래부터 나는 괜찮은 성도가 아니었어. 원래부터 괜찮은 집사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들까지 어우러져 있으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육남매가요 한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자랐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 방도 많은 것도 아니야. 방 두 개 땅에 윗방은 겨울에는 쓰지도 않아. 거기 방은 아시죠? 윗방에 고구마 쟁여놓고 그런 방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방이에요. 제가 지금 상상해보면 야 그 조그만 방에 한 팔란 이게 어머니 아버지까지 여덟 식구가 살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또 콩나물 거기 시루도 갖다 놓고 겨울에는 무슨 뭐 청국장 뜬다고 매주 뜬다고 또 방 안에 이불 덮어놓고 그냥 모셔놓고 이게 별로 뭐 아니 별 감동이 없어. 이분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입을 땡겨가고 막 이렇게 막 자다가도 성질 나쁜 형한테 싸다기 맞고 아니 자다가 무슨 뭐 내 말이 형님 입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좁은 방이야. 아니 이렇게 닫아보면 막 이렇게 다리도 얹혀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가 참 좋았던 생각이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야. 아, 형 거 물려있지. 이게 그래서 성격이 완만해지는 거야. 에? 기다릴 줄 아는 거야. 어디 형 것만, 형부터 먹어야지. 그러면 참 기다려야지. 5째 내가. 위로 다, 4명이 있잖아, 위로. 위로 4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옷도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잖아.
위에서 줄줄줄줄줄이 예, 입다 남은 것들 줄여서 못 입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격들이요, 다들 둥글둥글둥글해진 거야. 7남매, 8남매. 근데 요즘에는 하나, 둘 하니까 다 애들이 까칠하잖아. 여러분 손주들 까칠하죠?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만.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엄마, 아버지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잖아. 아이들 데리고 따라다닌 거야. 어, 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아니, 거기에. 이러니까, 어떤, 이 세상 구조가요. 이런 거야, 이렇게 되세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아, 박 집사님 역할 다르고, 전 집사님 역할 다르고. 내가 주방에서 공사한다고 왜 안 하냐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다른 데서 또 잘하는 게 있어. 차는 또 잘 고쳐. 아니면 차는 잘 닦아, 막. 어떤 분은 낙엽 잘 쓰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설거지는 못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한 지체 안에서 사역자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섯 개를 줬다니까. 마당도 쓸고, 로비도 마대질하고도 이분은 흥이라, 흥, 흥. 그래서 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도 청소해. 일행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다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분,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이제 예배 컨셉을 좀 바꿨어요. 그래,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설교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찬양 운행은 25에서 김학현 목사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운행 한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무조건 2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분 후에 출발한다고 하고, 하여간 이제 제가 시계 보고 20분 딱 되면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기도하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맞죠? 바깥에서 계시나, 안에서 계시나, 어디 계셔야 돼요?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해서 계속. 아버지, 주여, 막 하는데, 3분 되니까 가만들고 일어나는 분 할머니가 계셔. 근데 그분도 교회차 탈출분이야. 아니, 20분 기다리라고 했더니 왜 3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냐고, 예를 들자. 아, 그런 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 못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 그분은 나한테 가끔가다 밥상으로 돈은 잘 줘, 또. 아, 그러니까, 기도 6시간 하는 사람은 돈 만 원 한 번 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할 것도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 아세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한 몸에. 똑같이 다 손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장롱 면허는 하지 말자, 이거지. 아멘. 장롱 면허는 하지 말자. 적어도,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보려고 해도요, 할 게 없어요. 있지. 뭐요? 아니, 밥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밥은 드시고 와야 되잖아. 아니, 한 150명 먹겠다 했는데, 한 밥솥이 남을 때가 있다니까, 가끔. 그리고 누가 그 왜 한 밥솥 왜 남았어요? 그렇지, 안 먹고 가신 장롱 면허 분 때문에 남는 거야. 아우,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럼 먹는 것도 사역이지. 에? 뭐도 사역이라고요? 먹는 것도 사역이지, 먹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역자 주일에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뭐냐면 교회로 불러주실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느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밥을 많이 해놨는데 주방에서 교회처럼요. 만약에 회사면 50명 직원이 있다 그러면 밥 한 개 줘. 근데 교회는 오늘 몇 분이 드실까? 그분이 미아리에서 있다 온 분이 아니거든. 주방에서 쌀 씻는 분이 미아리에서 돗자리 깔고 있던 사람이라면 딱 알아. 어, 오늘 70명 먹겠네. 해가지고 70명분 딱 하면 되는데 그분이 그런 용하진 않아. 용하진 않아. 그러면 바빠지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200명분을 했으면 200명 성도님이 와서 드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한 밥솥 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당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한 밥솥 남겨놓으면 괜히 미안해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거야 괜히. 왜 한 지체를 미안하게 만드느냐 말이지.
집에 더 맛있는 걸 해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도 주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따라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는 거야. 아, 맞아. 내가 그리고 이게 입을 한번 가서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크게 내가 돕는 거구나.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구나.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배짓장도 이런 종이. 배짓장도 서로 맞들면 뭐예요? 맞대. 내가 이제까지 중부 비전 나오는데 지체인데 내가 어느 만큼의 지체로서의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러면 감춰놓고 있었나? 그럼 하나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세마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한 몸과 서비스가 되죠. 우리에게 주신 뭐를 따라서요? 은혜를 따라. 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냐. 아까 다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쉬운 말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김춘석 장로님에게만 주시지 않았다고, 길용한 권사님에게만 선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더 볼까요? 혹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역자로서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넘어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아까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직분자, 사역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위로부터 선물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장로가 된 거, 목사가 된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뭐를 구하려고요? 유익을. 교회에서 사역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사역에 어떤 사역이든지 내가 그 사역을 통하여 뭐예요? 유익을. 오늘 여러분 주차공사 하시는 집사님들의 얼굴이 오늘은 지난주보다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오늘 설교를 했거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목사 만나기 전에, 안내위원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 출입구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차공사 하시는 분들. 그럼 주차공사 하시는 분이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차를 타고 오는데 김재홍 장모님이 교회차 보내고 하시는데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김재봉 장관이 차를 타는데 딱 탈 때 그 김재봉 장관님이 아주 최희순 권사님하고 그날 대판 싸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 10년째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이 정말 험상궂게 이렇게 해서 말도 안 하고 험상궂게 했으면 그 차 타신 분들이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주차공사 회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 성도들이 딱 걸어오시는 차를 타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재수없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예배 들을 마음이 안 나는 거야. 찬송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웃어주고 빵긋빵긋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 지금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야. 아, 좋았어요 오늘 얼굴? 아, 그렇답니다. 웃어주고 내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뭐를 주느냐? 내가 유익하는 거야. 내가 봉사하면서 식당에 설거지하면서 어떤 사람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그릇을 놓을 때 턱턱 이러면 유익이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게 낫다. 교회는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유익이래야 돼. 내가 오늘 옆에 찾아갈 때 옆에 인사하세요 그럴 때도 유익이.
내가 한 얼굴의 미소를 통하여 어때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하자 집에서 싸우는 걸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요렇게 하고 있어. 야 인사하세요 그랬는데요 인사하려고 딱 봤더니 요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내내 그분은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웃어주는 것도 사역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게 장롱면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사역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사역자입니다. 어떤 얼굴을 해야 되나요? 얼굴 잘 보나요? 얼굴. 아, 뭐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고했어. 아, 주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아니, 아, 차려 놓는구나. 아예 주방 볼 틈도 없네.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나간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찬양 복 입고 나온 사람에게 그냥 은혜 받았어요. 한마디라도 성가대 대장이나 지휘하시는 집사님에게라도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떤 날 더 많이 격려해 줘야 돼요? 삑사날 때. 그걸 죽을 맛이야. 사냥대원들이 오늘 마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하는데 아주 삑사리. 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아유 오늘 삑사날 만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저 은혜 됐어. 서로가 왜 한 몸이니까. 아까 말씀했어요. 손에 하나 펴어도 다른 손이 감싸줘요. 그리고 발도 같이 동참해주는 거야. 아, 입도 같이 이거 아프다는 걸 표현해줘라. 막 입이 표현을 안 해준 거 있어. 재미없잖아 이게 뭐야. 뭐가 빠진 것 같잖아요. 뭐 아프기나 몸을 표현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 왜 뭐 아파서. 에이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 입이 울어줘야 돼. 아 해줘야. 아 아프구나 해주는 거지.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대일밴드를 갖다 붙여주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사역자는 서로 그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방이 감초란 말이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모임에 재미가 없는 거야.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이 모임에 김학현 목사 없었더니 아 재미가 없어 요즘에 재미 그냥 저는 그런 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 할 때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를 통해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다니까. 그 선물은 어떻게 되느냐? 장롱면으로 놓지 마시고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잘할 때 맛있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옆에 있어도 저랑 같이 밥맛 없는 분들은요 저를 쳐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먹으면 왠지 밥맛이 더 좋아지네. 왜 제가 쩍쩍 소리 갖고 나 막 먹거든 그냥. 어우 똑같은 비빔밥인데 아니 똑같은 재료 넣는데 뭐 어디에 먹는 게 달라. 먹는 게 막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이 그럼 붙어 있어도 같이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한 밥상에서도요 끼적끼적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마! 그렇게 먹으려면 다! 먹는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말해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 오후 예배 때 안 해요. 아니,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다니까 성경 말씀 안 해요.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요 서로 사랑해. 가정 안에서도 혼자 아버지 혼자 애쓰는 게 아니죠. 요즘엔 그래서 아내가 눈치껏 알바도 나가고 부엌거리라도 챙겨오고. 왜? 아내가 바가지 긁기보다는 남편을 위로하고 이런 게 그냥 한 마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어머니가 부엌까지 하네. 아 이게 마음 그래서 자꾸 부모님에게 손벌리던 것을 좀 줄여가는 거야. 어 이런 가정이 된다면 그냥 그 가정에서 살만하죠. 서로를 이해하고. 왜? 한 가족이니까. 아 남편이 뭔가 요즘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알아서 부인이 더 맛있는 반찬 아니 뭐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 놓든지 막 이렇게 해서 기운아 이렇게 서로 이래야 한 가족이고 권속이고 서로가 각자 맡겨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가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살맛나잖아. 오늘 우리 중부비전 교회가 모든 분이 사역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같이만 앉아 계셔도 사역이 되는 것, 같이만 동참해 주셔도 사역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중우비전이 아름다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역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서로 은혜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중보교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역자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직분, 은사가 다른 직분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맡겨진 것, 주어진 것,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만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받은 만큼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의 삶이요 또한 이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룩 아무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성껏 준비한 연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연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으로 우리 연보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문 아래 지쳐보고